영양제를 끊으면 나타나는 금단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제에 우리 몸이 알게 모르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제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개인적으로 상담해드린 건수가 18,000건 정도 되거든요. 최근에는 건기남.com에서 무료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런 오랜 경험에서 느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되겠고요. 바로 영양제의 의존증과 영양제를 끊었을 때 나타나는 금단 현상에 대해서입니다. 자, 영양제 홍수 시대. 요즘 영양제를 굉장히 여러 종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세네 가지는 기본으로 드시는 것 같고,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은 뭐 10가지 이상도 드시는데, 한 번쯤은 너무 여기저기서 좋다는 것들을 다 챙겨 먹는 것은 아닌지, 혹은 뭐 불필요한 성분들을 섭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지금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를 섭취하면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영양제에 의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나이부터, 요즘 막 아기 때부터 먹이잖아요? 그렇게 어린 나이부터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영양제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고요. 영양제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꽤 여러 가지 먹긴 해요. 뭐 그런데 좀 방법이 좀 특이하죠. 우선 매일 먹는 건 두 가지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네 번 정도 먹는 게 또 두 가지.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먹는 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되고요. 또 개별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챙겨 먹는 게 네 가지. 이렇게 다 합치면 열세 가지인데, 와 열세 가지나? 건기남 너도 중독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주로 챙겨 먹는 건 비타민 C, 녹차 카테킨, 비타민 B, NAD 이렇게 네 가지고, 나머지 아홉 가지는 일주일에 두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는 거라서요. 제 스스로 제가 영양제 중독이나 의존증은 아니라고 봅니다. 맞나? 여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있죠? 우리가 보양식을 매일 먹지 않듯이 영양제도 강박적으로 여러 가지를 매일 매끼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하루에 뭐 7, 8가지 혹은 10가지 이상을 매일매일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매일 드시는 영양제가 7가지가 넘으면 영양제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드시는 영양제가 10가지가 넘으면 영양제 중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저는 먼저 중복되는 성분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중복되는 성분은 과감하게 빼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아연. 우리나라 영양제들의 단골로 들어가는 아연 성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는데요. 아연을 넣으면 제품에 면역이라는 말을 쓰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많은 제품들에 아연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필요 이상으로 높은 함량의 아연을 매일 드시고 계신데, 아연은 좋게 말하면 미네랄이지만 좀 무섭게 말하면 중금속이라는 사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영양제에 의존하시거나 중독이신 분들의 또 다른 특징은 활력이나 항산화 쪽 제품 혹은 식물이나 허브 추출물 제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인데, 그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하루 7에서 8가지 혹은 10가지 이상의 영양제를 매일매일 드시는 분들의 특징은요, 본인이 진짜 알아보고 공부해서 드시는 경우보다는 그냥 누가 좋다니까 와 좋은가 보다 하고 드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죠? 유튜브만 보셔도 약사나 의사분들이 여기엔 이게 좋고 저기엔 저게 좋고 뭐 좀 무분별하게 제품 추천하잖아요. 여튼 그런 분들이 주로 추천하는 제품들 보면 대부분 활력이나 항산화 그리고 식물 혹은 허브류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성분이나 제품들 여러 가지를 동시에 섭취했을 때 기능성이 서로 충돌해서 제대로 효과가 발휘되지 못하거나 비효율적인 거죠. 그리고 자칫 잘못해서 몸 안에서 독성을 띨 수 있어서 간 수치가 올라가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성분들이나 제품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지나치게 맹신해서 그분들이 좋다고 하는 것마다 전부 구매해서 사 먹게 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영양제에 의존하는 영양제 중독이 된, 좀 과하게 말씀드리면 영양제 노예가 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활력이나 항산화 그리고 식물 또는 허브류 제품들은요, 개별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겠으나 여러 가지를 동시에 오랜 기간 섭취했을 때에는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양제를 불필요하게 여러 가지 드시는 분들 줄이셔야겠죠. 저처럼 여러 가지를 먹되 매일 먹지 않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챙겨 먹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데, 아니면 기본적인 비타민 C나 D 이런 것들을 빼고 그냥 전부 확 끊어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문제는 영양제를 끊는 것도 쉽지 않다는 데 있어요. 바로 영양제 금단 현상. 제가 상담할 때 이런 제품은 섭취를 중단해 보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몇몇 분들은 꼭 며칠 후에 연락이 옵니다.
영양제를 끊었더니 피곤하다, 뭐 무기력하다,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러시는데 그게 바로 그만큼 우리 몸이 영양제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게 되거든요. 대표적인 금단현상이 무기력함과 피곤함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초조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덜어 계신데 이거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서 열흘간만 참으시면 돼요. 그 후에는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고 무기력증도 없어집니다. 오히려 영양제를 10개씩 챙겨 먹을 때보다 몸이 더 가볍다, 머리가 더 맑다라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어떠신가요? 영양제 홍수시대, 역설적으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의무적으로 강박적으로 챙겨 드시는 무수한 영양제들을 끊어보시는 게 혹은 띄엄띄엄 드시는 게 건강한 생활이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이나 건기남.com을 이용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건기남이었습니다.